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 불안 심리에 상당한 변화가 보인다며 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주택시장은 9월 이후 가격 상승세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매물은 늘어나고 매수 심리는 둔화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인식에도 본격 반영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 매수 우위 지수가 10월 첫째 주 매도 우위로 전환된 이후 이달 둘째 주 68.6으로 떨어졌는데 이는 지난해 5월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홍 부총리는 최근의 흐름이 시장 안정으로 확실하게 착근될 때까지 정부는 총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